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유의 탑 9. 어떤 날을 가장 좋아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9위 6월 6일 현충일 1.8%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정 공휴일. 8위 3월 1일 3.1절 2.9%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. 7위 10월 9일 한글날 3.0% 훈민정음 곧 오늘의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. 6위 8월 15일 광복절 4.2%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. 5위 5월 5일 어린이날 7.8% 어린이들이 올바르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도록 하고 어린이에 대한 애호사상을 앙양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. 4위 2월 12일 구정 9.8% 설은 시간적으로는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새 달의 첫날로 한 해의 최초 명절이라는 의미로 인사하며 덕담을 나누는 풍습이 있는 명절. 3위 9월 21일 추석 12.3% 음력 8월 보름을 일컫는 말로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며 또한 8월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연중 으뜸인 명절. 2위 1월 1일 신정 24.0% 태양력에 따른 설날로 전통적인 세시 풍속인 음력설을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된 명절. 1위 12월 25일 성탄절 28.6%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념일로 영어로 그리스도의 미사를 의미하는 법정 공휴일. 한국인이 좋아하는 공휴일이라고 했는데 정말 저도 제 마음속에 1위는 성탄절인 것 같아요. 저는 다 좋은데 여기서 제일 싫은 게 아무래도 1월 1일이에요. 맞아. 약간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만감이 교차하는. 어렸을 때는 좋아했는데 크니까 좀 싫어. 오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